여러분, 저는 지금 LA 램스와 LA 차저스의 홈구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에 와 있습니다. NFL 구단인 램스와 차저스의 홈구장이기도 하지만 2026년 월드컵 경기들과 2028 LA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호스트하게 될 소파이 스타디움은 짓는 데만 7조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파이를 두 번이나 갈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투어로 갔고, 두 번째로는 램스 관계자분 제일레를 통해 프라이빗 투어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는데, 일단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관을 보면 스타디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LA 공항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높게 짓는 걸 허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이 스타디움은 밑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 공항 주변에 비행기가 꽤 낮게 지나가는 모습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의 규정에 맞춰서 건물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보였던 건 삼성에서 만든 인피니티 스크린이었습니다. 지상층인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 6층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최첨단 스크린이 정면에 보입니다. 삼성이라서 괜히 더 국뽕이 차올랐죠. 이 스크린은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안쪽과 바깥쪽 표면을 스크린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스크린에 관해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스크린 아래쪽, 여기로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안에는 또 층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네요. 땅을 파고 경기장을 지어서 그런지 고층 레벨에서도 필드가 정말 잘 보였습니다. 제가 앉아봤던 이 자리는 앞좌석들에 비해 꽤나 뒤에 있던 자리였는데도 필드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잘 보일 정도로 경기장 구조를 팬들의 관람 시야를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설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을 감싸고 있지만 정작 스타디움 건물과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캐노피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LA 지역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특히 스타디움이 뉴포트 잉글우드 단층성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혹시 모를 지진 사태에 스타디움을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디움 건물 바깥에도 해자를 만들었죠. 3.6m의 두께와 30m의 깊이로 스타디움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스타디움 곳곳에는 스프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진으로 인해 땅이 움직인다면 이 스프링들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고, 아예 빠지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호장치들 덕분에 LA에 만약 지진이 발생한다면 소파이 스타디움 필드 위 50야드 라인에 서 있는 게 LA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일 것이라고 제힐레가 말해줬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 소파이와 붙어있는 6천석의 유튜브 극장도 보였고, 저 멀리 올 가을부터 클리퍼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인투이트 돔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반대쪽에는 더 포럼으로 알려져 있던 기아 포럼도 있죠. 이제부터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각종 스위트룸을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스타디움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스테이크 같은 메뉴와 위스키와 샴페인 바를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클럽 앤 스위트를 지나 도달했던 곳은 관중석 2층 레벨에 있는 스위트룸 중 하나였습니다. 오, 와우.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소파의 스위트룸이 이런 종류라는 사실에 한번 놀랐고, 시설 퀄리티에도 한번 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경기가 얼마나 잘 보이느냐겠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잘 보였는데요. 편집하다 보니 영상으로는 딱히 실감이 나실 것 같진 않은데, 스위트룸 바로 앞에서 필드 엔드존은 실제로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가 너무 편했습니다. 쿠션감이 정말 장난 아니었죠. 하지만 이 스위트룸이 제가 이번 투어에서 가볼 기회가 있었던 가장 좋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오너스 클럽과 오너스 스위트룸이 남아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갈 수 없는 장소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너스 클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램스 쪽 스탠 크론키 램스 구단주의 오너스 클럽인데요. 이곳은 반드시 초대받은 게스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번 주에는 스타디움 반대쪽에 있는 차저스 구단주 딘 스페노스의 오너스 클럽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두 클럽이 아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설계가 램스 쪽과 차저스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완벽히 동일하다고 하네요. 클럽을 둘러보니 그 안에 있는 소파나 미식축구공을 묘사한 디자인 인들이 모두 톱 퀄리티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간이 넉넉하니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데이에는 오너스 클럽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도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경기 중에 구단주들은 이런 곳에서 힐링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나중에 초대받으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저에게도 희망이 없겠죠? 램스뿐만이 아니라 아스날, 덴버 너기츠 외 추가로 6개의 구단을 더 소유하고 있는 크론키 구단주가 매 홈경기를 꼬박꼬박 보러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오너스 스위트룸에서 보겠죠. 오너스 클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트룸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공간이 정말 넓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확실히 구단주와 그의 게스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안쪽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었는데요. 크론키 구단주는 1층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바로 스위트룸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한 디테일이긴 한데 직접 눈으로 보니 엘리베이터도 신기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와,
진짜 말도 안 돼. 딱 50야드 라인에 있어가지고 경기 보기 진짜 최적의 환경이다. 경기장 뷰가 완벽했습니다. 딱 모든 액션이 잘 보이는 중앙선 쪽이었고 심지어 높이까지도 적당히 반대쪽 사이드 라인까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시트에도 당연히 앉아봐야 되죠. 영화관 의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같은 프레임에 일반석도 보이는데 이 일반석 의자들도 다른 스타디움에 비해 쿠션감이 좋고 깊은 편이지만 구단주 스위트룸의 의자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는 TV 9개가 합쳐진 스크린을 지나 2층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소파이 소셜 클럽이라고 해서 실제 필드와 같은 층에 있는 프리미엄 클럽입니다. 필드와 가까운 아래쪽 레벨에서도 중앙선과 가까운 좌석 티켓을 구매하시면 소파이 소셜 클럽에서 모든 음식과 음료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 돈을 받는 메뉴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손목 밴드만 있다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야외 공간에서 경기를 볼 수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경기 중에는 사이드라인에 있는 벤치와 선수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가깝습니다. 거의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죠. 노란색 점선이 선수들이 앉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경기 내용보다도 선수들을 더 가까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뻗으면 닿겠는데? 사인해주세요. 소파이 소셜클럽 옆에는 경기마다 렌트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한눈에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곳은 친구들끼리 파티하러 오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즐겼던 부분입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필드에서 킥도 차고 공도 던지고 40야드 대쉬까지 한번 뛰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일이었어서 그런지 투어를 하는 그룹이 거의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여유롭게 다 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전주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다 같이 캐치볼도 하면서 놀고 다른 그룹 사람들이 홀드까지 해줘서 필드골 시도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3번 시도에서 2번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소파이에 두 번째로 와서 필드골을 세 번이나 더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포스트를 맞췄고요. 두 번째에도 똑같이 왼쪽 포스트를 맞췄습니다. 심판분도 무슨 저런 애가 다 있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를 신기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은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2주간 필드골 트라이 6번에 3번을 넣었으니까 성공률이 50%네요. 20야드짜리 필드골을 아무도 막고 있지도 않은데 반밖에 못 넣었습니다. 구영애 선수는 성공률이 90% 가까이 되는데 저절로 구영애 선수에 대한 리스펙이 더 커졌죠. 다음으로는 40야드 대시를 달려봤는데 나중에 옷 갈아입고 준비 운동하고 제대로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무슨 팔을 펭귄같이 휘젓는 게 제가 왜 학창시절에 레슬링을 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러닝폼이었습니다. 공을 던져서 타겟에 넣는 스테이션도 있었는데요. 4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딱 한 번밖에 못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제 백야드 풋볼 스킬은 다 어디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만들고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투어를 오신다면 스타디움 일정에 따라 필드 액티비티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딱 가능한 날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락커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는 락커룸과 연결되어 있는 프레스 컨퍼런스 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맥베이 감독이나 선수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곳이죠. 사실상 락커룸 안에 있는 구조라서 가끔 왜 인터뷰 영상에 다른 선수들이 시끄럽게 장난치는 소리들이 들리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유리는 버튼 하나로 반투명이 됐다가 투명해지는 기술이 장착되어 있는 유리였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거라 정말 신기했습니다. 반대쪽에는 소파이 소셜클럽이라서 경기가 끝나고 창문 너머로 인터뷰를 보는 팬들 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락커룸으로 갑니다. 일단 바로 앞에 쿠퍼컵과 푸칸 아쿠아 쪽으로 홀린 듯이 갔습니다. 보시면 오펜스와 디펜스로 락커룸이 나뉘어져 있고 여기가 공격? 이쪽이 수비. 그 안에서도 포지션별로 락커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데 코너 락커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보통 그 포지션의 실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퍼컵이나 스태포드 같은 선수들은 코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수비 라인 쪽이 아예 비어져 있는 이유는 이 자리가 바로 에런 도날드의 락커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락커룸을 떠나려고 하는데 제일레가 갑자기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왔다고 하며 램스 말본 콜라보 후디를 건네줬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색깔도 정말 예쁘고 램스가 아무래도 LA팀이 다 보니 이렇게 미식축구와 관련 없는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후디는 다를까봐 요즘 정말 아껴서 입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소파이 스타디움 투어 잘 마쳤고요. 여기서 경기를 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파이 스타디움 방문은 저에겐 너무 뜻깊은 이벤트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한 번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촬영 허가를 받고 직접 방문해 개인 투어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앞으로 NFL 경기 관람을 위해서도 무조건 올 거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도 한번 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LA 올림픽 2028년에 양궁 경기를 여기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아마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또 양궁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되실 것 같아요.